흡입하면서 머리를 감는다는 거, 이런 거는 비정상적이니까 이런 행동은 제외하고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랜만에 홈페이지에 탈모 관련 질문 들어왔습니다. 유나은님께서 안녕하십니까. 하루에 두 번 머리 감는 일이 탈모를 유발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. 머리를 감고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가 제일 많이 빠지다 보니 자주 감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. 만약 하루에 두 번을 감아야 할 경우 한 번은 물로만 감는 게 좋을까요? 예, 두 번 감으셔도 됩니다. 비상식적인 행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 뭐 수세미, 철수세미로 두피를 문지른다던가 아니면 막 손톱으로 막 후벼 파면서 머리를 감는다던가 이런 거는 비정상적이니까 이런 행동은 제외하고요. 이런 건 두피를 상하게 하니까 탈모를 만들게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두 번 감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세수를 보통 우리가 두세 번 정도 하루에 하겠죠. 뭐 특별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섯 번을 했다고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건성이신 분들은 좀 땡길 수 있겠죠. 그런 경우 좀 보습을 해주면 좋고요. 비성이시면 두 번 정도 감으셔도 뭐 세 번 정도 감으셔도 사실 별 문제는 없고요. 건성이시면 한 번 뭐 꼭 두 번 감아야 되는 상황이면 한 번은 물로 하시면 좀 땡기는 느낌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머리 감아도 탈모 유발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